미국의 수많은 회사들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직원들이 식사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직원 식당에 보면 이제 여러 이렇게 쭉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한 라인업이 이제 아시아 음식이 들어가는데 저한테 이제 한식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맡아서 개발을 해달라라고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맨해튼입니다. 저녁부터는 집에 가서 재료도 준비해서 음식도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묵는 곳은 브루클린이에요. 여기. 안녕하세요. You can ask me some questions. I'm just like 짐을 풀고 있어요. 이틀 동안 제가 쓰게 될 주방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연구하고 또 연습해간 메뉴들로 미국인 담당자의 테스트를 거치게 될 도전. 디데이에 맞춰 기본 재료와 육수들은 미리 만들어둬야 합니다. 여기 통도 진짜 좋아. 메이킹 땅육수 진짜 크다. 우와. 혼자 비행기 타고 날아간 미국, 그리고 볶고 지지는 한국 음식으로 상남자 이원일 셰프가 제대로 된 한상을 차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D-Day. 직접 음식들 만드는 날이에요. 떨리네요, 살짝 떨립니다. 테스트를 위해 찾아온 업체 대표. 그의 입맛을 이원일 셰프의 한식 요리가 사로잡고 3개월 후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한식, 건강한 한식을 더 넓은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꿈. 그 꿈 하나로 시작한 도전입니다. 젊은 생각과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식 셰프 이원일만의 조리법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것도 한국 음식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메뉴를 내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조금 형식의 변형, 약간의 재료의 변형이 있더라도 한국 음식을 접하기 위한 교두보 같은 그 사람들이 첫걸음을 뗄 수 있을 만한 음식을 좀 선보여보고 싶어요.